우리는 큰 기상을 보아라. 조국이 우리를 힘껏 부르는 준엄한 명령이다. 태극기 높이 받들고 나가자.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다리 비우게. 문재인! 대놓아! 문재인! 의정부 시민들에게 우리가 왜 태극기를 들었냐, 태극기의 진실이 무엇이냐 외쳐줘야 되겠죠. 온갖 거짓과 조작으로 멀쩡하게 이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썰어내고 말강도 새끼들이 청와대를 다 장악해서 나라를 개판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의정부 시민들에게 알려줘야죠.
하면 큰일 나니 제게 맡겨달라고 외친 마오란 사회공동주의자 박원순은 지금 당장 도전해! 금사장이 살려간 근로자들 눈에 구름을 나게 하는 좌파독재 정권 문재인은 대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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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 국민 여러분! 청년수당 각종 복지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는 것 그거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일상의 행복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힘차게 외칩시다. 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외칠 때까지 문재인 때려잡자! 문재인 때려잡자! 문재인 때려잡자! 나라 개판치고 있는 문재인 때려잡자는데 뭐 물뚱물뚱 보고 계세요. 우리 정부 시민 여러분 문재인이 때려잡으러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뭐 웃고 앉았어요. 우리와 같이 외치라니까. 문재인 때려잡자! 문재인 때려잡자! 문재인 때려잡자! 문재인 때려잡자! 자영업자들, 청소년들 함께 외치십시오. 문재인 때려잡자! 문재인 때려잡자! 문재인 때려잡자! 문재인 끌어내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며 대한민국은 세계사를 향해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위대한 애국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기운을 내주십시오.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시장경제를 지키며 한미동맹을 통해 위대한 대한민국을 여러분이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 대세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부름이며 위대한 우리 민족의 승리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끌어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속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부터 무죄 석방되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 깨끗한 대통령으로 우리 역사에 매기다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투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의도의 20대 국회 여의도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의도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권과 함께 공수처법, 문재인 정권과 함께 연동형 비례제를 모두 모여서 책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20대 국회를 여러분의 힘으로 해체하고 위대한 보수 우파 우리 공화당 세력으로 여러분이 바꿔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며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며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부부동산까지 왔습니다. 모든 젖먹든 힘까지 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고 위대한 대한민국이 세계 속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보태주십시오. 반드시.